은행들의 청년희망적금 신청자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품으로 수십만 원대 명품 지갑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청년희망적금 관심이 높은데 은행들이 명품 지갑까지 내걸었다고요? 네,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입자 일부를 추첨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최대 70만 원 상당의 명품 카드 지갑과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만 원의 대형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선착순 만 명에게 모두 커피 전문점 쿠폰을 경품으로 줍니다. 아예 현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은행은 대상 자격 사전 조회를 하고 기간 내 가입을 완료한 고객을 추첨해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20대와 30대의 젊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1일부터 가입 신청이 이루어지는 청년 희망 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를 대상으로 하는 적금인데요. 지난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특별한 조건이 없는 데다 비과세에다 정부 저축장려금 등을 더하면 만기 때 실제 이자율이 약 9%대에 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개 판매은행의 우대금리가 다르지만 최종금리에는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젊은 층 고객 경쟁에서 인터넷 은행들에 밀리던 은행들이 경품을 내세워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